최근 포항시 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방 의원들은 사적 이해 관계자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서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 조민성, 김성조 두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데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별 문제 아니라며 남탓을 합니다. 지금은 이거 진짜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거지 제가 압박이 올 줄은 이런 것까지 누가 캐가지고 이렇게 주의해서 제보를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앞서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의회 차원의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는 관행 때문입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직 윤리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게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의장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처분 권한을 가지지만 동료 의원들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고 징계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행정기관 같으면 중앙부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혹은 뭐 감사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점검 일제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지방의회라도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느슨한 지방의원들의 공직윤리를 다잡기 위해선 이제라도 세세한 내용까지 법을 지키겠다는 자체적인 쇄신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